You'll be able to curate your own settings to suit your driving style. With RN22E, N is moving ahead of the curve by setting a strong benchmark. Sustainable high performance. We are aiming our sights. 아니, 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대기업 분을 만났네. 대기업이 우리 며칠 만났다. 아, 그렇죠. 아니었네. 네. 이거를 숨겨두고 있었네. 요 차. 이게 메인 모델 같아. 네. 저분이 좀 유명한 분이죠?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의 아버지? 토니 쿠페에 N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니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차가 막 백 투 더 퓨처 이런 데 나온 막 그런 차 있잖아요. 아, 멋있네. 오, 기대되는데요? 무슨 차일까요? 과연? 토니 쿠페 컨셉. 와, 진짜 맞네. 맞췄네요. 네. 아, 이제 뭔가 옛날에 영화 봤던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차를 보여주려고 그러지? 근데 저런 스타일이 요즘에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 지금 나오는 거냐? 2022년 토니 쿠페. 아, 딱 예상되죠?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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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우와. 오, 오, 대박. 애니, 멋있다. 와, 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나와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에서 저 뒤에 날개 없어도 될 것 같죠? 없이 그냥. 날개 없이? 네, 그냥 요.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날개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전기차로 나오는 거 없겠죠? 그렇죠. 이게 컨셉하니까 이 스타일로 나중에 양산이 된다는 거죠. 대박이겠는데요. 네,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 저 토니가 74년도에 처음 나온 거라 네. 74라는 숫자를 썼나 봐요. 아.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숫자를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토니 74라고 해도 이름 그렇게 네이밍을 줘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토니 74? 야, 너 차 못 타? 어, 토니 74. 오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시는 게 엠비전 74. 뭐 다치, 머스탱 이런 거 아니에요. 웬만한 진짜 슈퍼카보다 멋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그 심플함이 주는 데에 대한 그래도 매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양산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양산 안 시키면 우리 이렇게 불러드리면 안 되죠, 이거. 양산도 안 시킬 거 그냥 멋있게 한 대만 딱 만들어가지고. 진짜 근데 차 앞모습은 다치나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다치 챌린저 같은 느낌? 와, 요 밑에 네. 지금 영상이 안 당긴데 디테일 보이세요? 요 하단부 범퍼 디테일. 네. 요런 데 이제 공기 흡입구랑 이런 데가 다 있고요. 근데 여기 모든 게 하나하나 다 갈라져 있잖아요. 범퍼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그리고 여기 위에 DRL 등이 픽셀로 되어 있는 이제 요거는 앞으로 현대에서 계속 나올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진짜 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차 나오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저는 살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요 H마크 인정합니다. 이해됩니다. 아, 요 스티커인데 다음에 여기에 어떤 마크를 붙여놓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디자인에 눈이 뺏겨서요.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전폭 보이세요? 전폭? 이 전폭이 진짜 이거 한 2m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넓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제 수소차로 나온대요. 수소차. 수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수소 하이브리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프렁크랑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야, 근데 진짜 디자인 봐봐요. 정말 이 디자인으로 나오면은 웬만한 외제차 다 씹어먹어요. 수입차들. 아, 근데 아까 그 뒷모습도 보니까 네. 폴쉐 911의 그 후드 형상도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전면부는 저렇게 그릴에 이제 N 모습까지 다 달려있고 해서 이제 이거는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 영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 그리고 이게 롱노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길어요. 저희까지. 그래서 이거 운전할 때 적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양산될 것 같아요? 3, 4년?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차가 그냥 대충 휘발유나 디젤로 나와도 살 것 같아요. 따봉!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지금. 한 차를 두고 몇 명의 유튜버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지, 요 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뀌는 거 아시죠? 크기도 작아지고. 요런 거는 이제 바뀔 텐데, 요 앞에 요 라인 봐봐요. 와, 여기는 진짜 그냥 우리 옛날에 람보르기니에서나 보던 그런 형상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삐쭉삐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람보르기니 확실한 건데, 람보르기니보다 이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은색이 잘 어울리는 차는 오랜만이에요. 이 휠은 사실은 이제 뭐 훨씬 더 작아지겠죠? 뭐 19인치나 20인치 나오면서. 일단 여기 밑에 주차 전도한 것 같아요. 밑에 바닥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되면은 어디 방지턱이나 넣을 것 같아요. 잡아놓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아마. 요 정도로 나오면은 진짜 웬만 못 끌고 다니죠, 이거. 평지만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N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저항, 그리고 바람의 저항, 에어로다이나믹을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요쪽이. 바퀴 사이로 해서 요쪽 바람 쏵 나오고, 그게 어디로 가요? 그대로 저기로. 아, 다시? 네. 그리고 요쪽에도 들어와서요, 차를 다 눌러주는 거예요. 다음 포스까지 다 해주는 거니? 그러니까 차를 한 번씩 싹 전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제로백 한 2초 나오려나? 아, 제로백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 부분도 아마 이 비슷한 형상으로 나올 텐데, 잘 망가지겠는데, 요쪽은? 그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이게 팍 심 날아가겠는데, 요쪽 라인들이? 요쪽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세요? 화분. 리얼? 아, 이건 일단 컨셉하기 때문에 그쵸? 리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카본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쪽에 이제 수납장이랑 이런 데 좀씩 다 있고, 네. 그래서 수납장이랑 이런 데 좀씩 다 있으니까, 이쪽도 바람이요,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샷 하나, 둘, 셋, 네 개. 와, 이거는 전면도 전면인데, 이쪽, 이 측후면도 뒤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충전구가 이제 여기 생길 모양이에요. 이쪽 라인에. 카메라에 좀 당기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카메라보다는 실물로 네. 와서 보는 게 정말. 이쪽 라인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꺾어놨어. 막 이리저리. 이거 뭐 하나 잘못 사고 나면 이 차는 끝장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뭘까요? 그냥 플라스틱 이런 걸로 완성돼서 네.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가 둥그렇게 나오는데 왜냐면은 옛날에 포니 같은 차들은 이런 데가 얇았단 말이에요. 되게. 앞에도 얇고 뒤도 맞아요, 얇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하려고 한 거라 아마 이렇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세게 해서 좀 다른 문양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쪽 라인이. 근데 여기에 살짝 이 픽셀 보이는 거 봐봐요. 아, 이 픽셀도 보면 정말 되게 저 맨 처음에 이 디자인 나왔을 때 진짜 미쳤다고 했거든요. 와, 망했다. 드디어 현대가 이제 더 이상 차를 포기했구나. 이게 뭐야? 막 뽑히니까 스타리아도 이런 모양 있잖아요. 살짝 앞에. 아, 그쵸. 그거는 모양만 있고 네. 저렇게 불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냐?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으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하나 불만 뽑자면 요거예요. 왜냐면은 호피디님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막 날개 위 이만큼 짓다. 너무 약간 좀 요란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살짝 심플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날개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꺾어서 그냥 스포일러 있잖아요. 좀 더 그냥 좀 심플한데 이쁜 느낌.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는데 얘만 따로 옵션으로 달던가 빼던가. 돈 줘서 달던가 빼던가. 니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만 해주면 딱일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원래 달기고 있는 자리인 거 아니죠? 아벤타도르? 아, 그러네요. 네, 배기고 있는 자리. 그런데 이제 뭐 모양이긴 한데, 그러니까 살짝 슈퍼카 영상을 따라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요 라인들은. 이거 좀 너무 과하잖아요.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원래는 여기 엔진이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엔진 자리. 네. 근데 요게 만약 이대로 나오면 여기 트렁크는 안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저 모양 그대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74. 74. 네. 그래서 나의 생년월일을 하는 거예요. 호피디님 몇이죠? 78이요? 78? 네. 저는 85? 그래. 그래서 내가 태어난 연도수 저기다 붙이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예쁘고. 저는 특히 저 현대 엠블럼 있잖아요. 네. 저기 어렸을 때 네. 택시에서 많이 보던 그 엠블럼 기억이 나서.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쪽이? 네. 수소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컨셉카가 나왔는데 이대로 만약 양산이 된다 그럼 진짜 포르쉐까지 씹어먹을 디자인이에요. 슈퍼카도 씹어먹어요. 왜냐 이런 디자인을 원했거든요. 유니크한 디자인. 요걸로 어떻게 도산대로 하면 달려야죠. 유턴에서 밟고 네, 카메라 들고 다 쫓아옵니다. 저 드림카 진짜 이 차 저 꼭 사고 맙니다. 이 차 꼭 사요. 약속. 약속.